판교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25평 규모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판교에 그러면 보통 25평 정도 하면 시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우리 임대 전환해야 될 그 네. 24평하고 보들마을 네. 4단지 네. 24평하고 네. 구조가 똑같아요. 네. 구조가 똑같은데 최고가는 9억 4천 5천 정도 됐었고요. 24평. 예. 올 봄에 8억 4천에 매매된 사례가 있어요. 대강 아파트가 최근에 8억 5천에 팔렸거든요. 아, 저기인가요? 감정평가 금액은 보통 시가의 80% 안팎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산업마을이 분양 전환이 된다면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8억 내외? 8억 내외? 네, 24평형 기준. 이분들 안에 계신 분들이 이 분양 전환 가격, 8억이라는 가격을 마련하실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안 되죠.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어떤 점에서? 더더욱이나 철거민 입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 소득이 없어요. 대부분 노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많은 돈을 마련할 길이 없지요.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하면서 네. 제가 판교에서 두 달에 30년 살았거든요. 제 최고 빈민층이에요. 아, 여기가? 근데 여기는 삶에서 막다른 골목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불상사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혹시라도 불상사가 날까봐 그게 걱정. 분양을 포기하는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여기를 어떻게든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그 인바운드 콜로에서 외부에서 온 전화 리스트 목록을 작성한 것들이 있어요. 대비를 위해서 그분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수백 명이 돼요, 지금도. 거기에서 이게 추려가지고 A급으로 바로 그냥 사겠다는 사람들도 수십 명이에요. 최근에 전화 받은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투자로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자녀분들한테 사드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꽤 계셨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서민들이 나가게 된 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자녀라든가 그렇죠. 네, 어느 정도 형편이 좀 되시는 분들 계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는 거죠. 주민들의 박탈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내 집이라 여기고 살았는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분양가를 우리 보고 다 보상을 그놈을 내고 분양을 한다니 우리 서민들이 무슨 재주로 이걸 분양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세상탓만 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이게 배고픈 거지 늙도록 이렇게 뭐이 안 되더라고요. 안 첫째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 자꾸 이용당하고 이렇게 괜히 이거 해가지고 진짜 오히려 요즘은 돌로 발자 찍고 싶어요. 10년 전에 이렇게까지 오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어떻게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는 상상했겠죠. 그죠? 우리 통계상, 통상, 그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오르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한 거예요, 10년 전에는. 내 집 마련을 꿈꿨던 명순 씨네 가족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세 아이를 돌보느라 그만한 돈을 모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진짜 8, 9억 갖다가 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 사람이 어떻게, 아니 8, 9억이 말이 되냐고. 아픈데 데리고 저거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돈 모아갖고 그렇게 사는데 30대 붓기 시작해갖고 60대 집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걸 못 들어준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나라에서. 그 잘못된 거라고. 버스 운전을 하는 남편 종선 씨의 월 수입은 200만 원 남짓. 은행 대출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2억이 나오거든요. 2억에서 제 수익이라고 3,400만 원 제외했어요. 1억 6천 한 1억 6천 정도. 근데 이 상태에서도 또 GSR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소득세도
네, 그러니까 이자율은 몇 프로 해야 되나요? 아, 저희 금리는 기준금리 한 6에서 7% 정도 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더라도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버님이 얼마까지 마련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1억 정도는 내가 만들 수가 있고. 네. 지금 보험을 안 찾은 게 있어갖고 그걸로 네. 저거 한 거고. 만약에 지금 여기 어쨌든 아직 분양가액이 안 나오긴 했지만 그 금액만큼 마련이 만약 불가능하시면은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따로 없죠 아직.